안녕하세요. 넥스트입니다. 앱을 빌드했는데 좌측 하단에 인밸리드 시그니처라는 워터마크와 함께 개발한 AR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인밸리드 시그니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. 바로 라이선스 키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라이선스 키 입력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볼게요. 우선 넥스트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키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. 로그인을 하고 프라이싱 탭을 클릭합니다.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프리에 있는 겟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앱 네임, 앱 아이디를 입력하고 라이선스 키를 생성합니다. 이제 사용한 SDK 버전에 맞는 라이선스 키를 발급받아 볼 텐데요. 저는 4.1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4.1을 클릭합니다. 이제 이 키를 복사한 후 유니티로 이동하여 트래커 씬의 AR 카메라 인스펙터 밑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차례로 클릭합니다. 화면 우측에 라이선스 키 입력란이 보이시죠? 이곳에 라이선스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. 여러 개의 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AR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. AR 카메라는 모든 씬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거의 다 되어 가네요. 앱 아이디를 입력하겠습니다. 앱 아이디를 복사한 후 유니티에 파일, 빌드 세팅, 그리고 플레이어 세팅을 눌러 주시고 iOS로 빌드하는 경우에는 아더 세팅에 있는 번들 아이덴티피어에 안드로이드로 빌드하는 경우에는 아더 세팅에 패키지 네임에 붙여넣기 합니다. 라이선스 키와 앱 아이디 입력이 끝났습니다. 정상적으로 빌드된 앱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? 인밸리드 시그니처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을 직접 해결해주는 넥스트 팀의 FAQ 영상,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